안녕하세요, 우칸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스마트 시대에 딱 맞는 좋은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서비스 중이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차벨은 버스 안에서 하차 시 하차벨을 누르는 것과 반대 개념인데요.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정류장에서 승차벨을 누르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버스 기사에게 승차 정보를 미리 알려줘 무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승객 입장에서도 늦은 시간이나 많은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이용하면 빠르게 지나가는 버스를 놓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정류장에 승차 대기 중인 승객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승차하겠다는 의사 표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차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빡빡한 배차 간격과 교통체증 문제로 배차 간격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 입장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정차 부분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솔직하게 만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승차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손을 들어준다든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준다든지 등의 의사 표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무정차 문제에 대한 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차벨을 누르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경기버스 정보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iOS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경기버스 정보 앱을 이용해야 하지만 추후에 카카오버스, 네이버 지도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앱을 다운받고 승차벨을 누르는 방법은 버스 정류장 100m 내에서 자신이 타고자 하는 목적지 버스를 검색하고 승차벨을 누르면 됩니다. 단, 현재 오고 있는 버스가 자신이 현재 있는 정류장 기준으로 두 정거장 이전에 있을 때부터 승차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승차벨을 이용할 수는 없고 이전에 승차벨을 누른 경우는 취소 후에 새로운 승차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버스 앱에서는 무정차 신고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승차벨을 누른 버스가 무정차하는 경우 바로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마을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초반이라 악용되거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개선하면 기사 입장에서도 시민 입장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가 사라지고의 반복이었는데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좋은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이 서비스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